드레이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협곡 0판인데 칼바람에서 좋은 게 사람들이 다 숙련도가 없어서 승률이 잘 안 나오다 보니 오호라가 굉장히 좋게 책정이 돼 있다는 점. 그래서 도끼를 사실 별로 못 받아도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 그래서 어려운 캐릭터라고 너무 피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그냥 뽕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깊이 매몰이라 그냥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음. 보통 다 양보해줌. 자, 상대 4AP에 심지어 맞딜 해줘야 되는 애들이죠. 그러면 바로 선마체 빌드 스타트 해줍니다. 드레이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오우라가 굉장히 준수하다는 점. 그래서 숙련도가 없어도 그냥 막상 해보면 재밌다는 점. 도끼는 약간 미니언 잡을 때만 잘 받아주면은, 저도 이제 협곡 드레이븐 0판이라는 점. 칼바람에서는 별로 그렇게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솔직히 이 정도 도끼는 받을 수 있잖아, 님들. 인정? 딱, 딱, 전진도끼 어때? 까비. 그 다음에 드레이븐 포인트. 드레이븐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신발을 사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돈 딱 되니까 신발 사기. 이제 템이 나오면은 무조건 아이템 위주로다가 먼저 사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우, 상대 밀고 들어오는 힘이 지리는데? 오히려 재밌어, 때리래 많아서. 아, 수명 걸리기 전에 왜 안 나가? 찍! 찍! 오, 너무 재밌어. 때릴 맛이 너무 나. 다 들어와야 되는 애들이라. 그냥 맞딜 박아버리기. 샤코 박스 위에서 어떤데 딱 밀어버리기. 들어온 침착 만화로 궁 써버리기. 이게 만화가 안 된다고? 한 10킬은 먹은 것 같은데 왜 4킬밖에 없지? 까비. 그 다음에 마법사의 제어 딱. 밀어버리기. 샤코 박스 위로 그냥 존나 전진해. 그럼 어차피 그웬한테는 안 달아. 찍. 약간 미니언 먹을 거 이렇게 도끼 잘 받는 척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한타 때 내가 도끼를 받는지 못 받는지 팀원 아무도 몰라. 부끄러워하지 마, 도끼 못 받아도. 마법사의 최후 탱킹량 어때? 하지만 이렇게 너무 처맞으면 안 되죠? 그리고 드레이브는 이제 철갑공도 좋고 크라켄도 좋은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조합에서는 철갑공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번 판은 상대가 다 들어온 애들이니까 철갑공으로 한번 초극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수면 풀이죠? 쫓아가서 죽여 버리. 까비. 그웬이 장막을 켜도 쫄지마. 왜? 난 마법사에 채우니까.
난 뒤로 안 가. 나는 전진 드레이븐이야. 어, 너무 쎄, 너무 쎄. 도끼 한 방 한 방이 너무 쎄. 얘네 진짜 오호라가 있으면 안 되는 챔피언인데 사람들 숙련도 때문에 오호라를 넣어놔가지고 감당이 안 돼. 템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던가, 여기 와 보던가, 여기 공포 있는데 어쩔 건데. 애들이 좀 안다는데, 근데? 여기 와 보던가, 와 보던가! 와, 방금 상황 보니까 약간 철갑공 마렵네. 철갑공 실드 딱 터지면 무적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알지. 하지만 극딜, 극딜로 간다. 피읍은 이후 피바라기로 충당할게요. 이게 심지어 지금 팀에 샤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다는 거? 아, 이 샤코 박스는 진짜 너무 편하네. 제드 할 때 상대팀에 샤코 있으면 진짜 혐오스러운 거 알죠, 님들? 이게 진짜 칼바람 근접 챔틀한테 그냥 지옥이야. 근데 나한텐 너무 좋아. 우리 팀에 있으면 그냥 너무 행복해. 원딜 할 때. 딱, 딱. 아, 정화가 없어. 안 돼! 아, 까비. 역시 크샨테야. 크샨테의 Q는 진짜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맞아주면 안 돼요. 맞으니까 바로 죽잖아요. 그리고 크라켄을 가면은 사실 드레이브는 그렇게 공속 의존도가 높은 챔피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헤르메스까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끼 하나도 못 받는 거 어때? 드레이브는 숙련도 낮은 거 어때?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거를 드레이븐 너무 어려운 챔피언 아닌가 이러면서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게 해보면 알아. 그냥 사기인 거를. 도끼 하나도 못 받아도 다른 원딜들보다 세다니까. 심지어 광역 데미지를 주는 글로벌 궁극기가 있는데 칼바람에서 좋은. 아, 빨리 피읍 템이 절실하다. 와 보던가, 올 수 있으면. 여기로 들어와, 라이즈야. 이 도끼는 받으면 안 되는 도끼였는데 받은 거 어때? 근데 약간 일부러 너무 에너지 많이 달아서 죽고 싶은 거 알지? 좋은데? 도끼 딱 끝날 때쯤에 하나 더 켜주면 이렇게 스택 초기화 된다는 점 지속시간 알아두시면 좋고요. 전진할 각이 안 나오네. 일단 얘 좀 잡아볼까 우리? 슛! 딱 지금이니! 딱, 딱, 딱 직 교엔 장막 안에서 싸워버리기 어때? 원거리 챔피언인데 오라 5%씩 붙어있는 거 어때? 에이 나 모르겠.. 아니 대천사가 있구나. 빠르게 도망가면서 샤코 박스 위로 도망가기. 슉! 슉! 와 보던가. 진짜 오면 어떡해. 하지만 누가 봐도 일부러 죽은 거죠 또. 근데 원래 이런 약간 전진형 캐릭터들은 싸우다가 에너지가 닳으면은 상대랑 그냥 딜 교환하면서 빠르게 죽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팀 이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이용하면서 상대한테 이제 딜을 넣고 나는 풀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쩍. 딱 타워 깨주시고.
원거리 딜러라면 이런 거를 잘 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 크샨테 너무 한다는데? 얘를 왜 이렇게 안 달아? 그렇다면 조이를 노려. 아니 샨테야, 샨테가 이거 완전 카운터인데요? 잘 달지도 않고 도끼를 주스러 가는데 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버려. 하지만 피바라기가 나온다면 어떨까? 드레이븐이 또 피바라기 효율이 좋은 걸로 유명한 챔피언이죠. 왜 Y? Q 추가 데미지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미 상대 방어력, 체력 이런 게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인피보다는 바로 라스트 위스퍼. 라스트 위스퍼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민이 경의 인사를 가줍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일단 크샨테를 밀어내면서 박스 좀 깔아주실 수 있나? 좋은데? 어 얘들아! 아니 뭐이씨 밀고 들어오는 게 불도저 같네? 근데 방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 데리고 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성능, 진짜 성능 자체가 좋아요 챔피언이.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협곡에서 드레이븐 하는 애라 드레이븐 숙련도까지 있다? 그럼 진짜 말 안 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거를 갈 때 이 망토부터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그냥 롱소드부터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 돈 못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템창 없어가지고. 이제는 좀 무서운걸?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팀 단단한데? 딱딱 그만해 샨테야. 여기 한번 들어와봐. 왜 이게 안 맞아? 여기 들어와봐 한번. 그 애나 너네 이제 다 뒤졌다. 미야고는 왜 튕겨서 안 들어오는 거지? 좋은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템창이 딱 곽 다 차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영약을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영양 먹고 이 망치 바꾼 다음에 마법사의 최후도 이제 마지막에는 바꿔주는 거예요. 그동안 잘 썼으니까. 라이즈 1위 오고. 얘들아 적당히 해, 적당히. 이게 죽는다고? 크샨테가 고정 딜은 왜 있는 거임? 무슨 스킬이 고정됨이야? 아 패시브에 고정됨이 있어요? 어 상대방의 이 불도저 조합이 확실히 좀 매섭긴 하네. 게다가 약간 후반 들어오니까 숙련도 없는 거 느껴지죠 님들. 초반에는 그냥 대충 해도 됐는데. 이래서 이 챔피언한테 오우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반 숙련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오 크샨테 진짜 지리는데? 그냥 태산이야. 오 좋은데 까비. 크샨테를 일단 무시하고 조이를 잡아봐. 이러지 좀 마. 몸빵 좋은데? 가버렷. 아 근데 정수약탈자를 못가서 선마체를 가가지고 큐클이 잘 안돌긴 한다. 그렇다고 정수약탈자를 또 지금 가기에는 너무 늦은감이 없잖아 있어요. 어 팔면 나오나? 일단 한번 쓸까? 어차피 지금부터 이제 돈이 말도 안되게 많이 벌리기 때문에 계속 지금 당장 화력업을 해서 나가는게 중요하거든요. 라기보다는 영약 지속시간을 유지시키는게 더 낫겠네. 영약이 끝나가니까.
온다리 온다리 온다리. 조이 템이 별로 세 보이지 않네. 조이를 그냥 무시하고 앞라인을 쳐야겠다. 온다리 온다리. 그 녀석들 온다리. 이럴 때 궁폭킹 한번 싹. 어때? 그러면서 정화도 아껴주기. 전진 드레이븐? 들어가시고, 이건 죽어야. 지랄 좀 하지 마! 그렇지. 쩍. 뜨악! 쩍! 으아! 맞아주기 일부러. 그러면 Q 때리러 와야겠지? 네. 조이가 잘하네. 역시 조이. 조이가 아까부터 잘하더라. 쩍! 아, 이게 쩍이 안 죽어? 타워 때려버리기. 어, 그건 반칙이지. 인피가 나온다면 어떨까? 마법사의 채호를 팔면은 그리고 또 돈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제 워윅에 왁왁에 당했으니까 시미터를 사주는 게 예의상 좋아요. 한테 무시하고 넥서스 때리기? 어휴, 애들 덩치가 아주 다 그냥 이게 뭐냐? 이번 판은 진짜 좀 진한데? 난 이런 칼바람이 진짜 재밌어. 끊이지 않는 개싸움. 크샨테야! 한번 죽어야겠! 캐리. 어? 딜량 못 봤어. 어때? 내 딜량? 아, 근데 때린 거 치고는 별로 많이 안 나온 것 같네.